여보, 주말마다 매번 이렇게 장 보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걸. 평일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니까 주말에 열심히 도와야지.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일도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줄게. 얼른 가요. 맛있는 저녁 해줄게. 응? 아, 이게 무슨 소리람? 아, 이거 개 짖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게, 어느 집 개가 이렇게 불쌍하게 오는 거야? 이 집인 것 같은데? 응? 저 개가 우는 소리였나 봐. 불쌍하게 마당에 묶여있네. 잘 보니까 밥그릇통도 비어있는 것 같고. 주인이 있는 강아지 같은데. 주인이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애들 배고프겠다. 빨리 집에 가자. 응? 아, 그냥 가자고요? 그럼 어떡해. 불쌍하긴 하지만 주인이 있는 게잖아. 잘 모르면서 괜한 동정심에 좋은 일 하겠답시고 들어가면 구단 주거 침입이 되는 거라고. 아, 그렇긴 하죠. 아이, 불쌍해라. 이렇게 날이 추운데. 또 우네. 에이, 너 배고파서 그러니? 배고파서 울고 있었나 보네. 어떡해. 그만 보고 빨리 가자. 응? 여보, 빨리 와. 우와, 엄마랑 아빠가 주말에 마트 다녀오시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평소보다 푸짐하긴 하지. 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으렴. 너무 맛있다. 뭘 먹으라는 거지? 너무 맛있다. 여보. 왜 계속 뭐하게 있어? 여보, 설마 그 개 때문이지? 여보, 아까 그 개 말이에요. 정말 괜찮은 거 맞겠죠? 우리가 그 골목을 떠날 때에도 계속 낑낑거리고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밥그릇이랑 물그릇도 바싹 말라있던데. 아무래도 주인이 안 돌봐주거나 집에 없는 게 아닐까요? 아이, 그래서 뭐 남의 집에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빨리 밥 먹어. 뭘 먹으라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면 개가 낫겠네. 개밥이. 역시 잠겨있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금방 밥 줄게. 자. 아, 오랜만에 넘으려니까 삭신이 그냥 쑤시네. 강! 강! 괜찮아.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나! 너 밥 주러 왔어. 배고파 보여서. 나! 너 왜 이렇게 지쳐? 아줌마 너 밥만 주고 갈 거야, 응? 밥 먹자, 밥! 줄게. 괜찮은 거 맞지? 자, 조금만 줄게. 아이고,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뭐야? 왜 그래? 울렸어? 조금. 그러게, 왜 괜히 들어가서 다쳐와. 어디 봐. 아유, 이거 피가 많이 나잖아. 아유, 빨리 병원 가야겠는데?
심하게 물리셨네요. 피도 많이 나고 너무 심하게 물리셔서 붕대를 감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방해드릴 연고 잘 발라주시고 붕대 자주 갈아주세요. 아휴, 그러게 내가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 아, 미안해요. 연고만 잘 바르신다면 흉터도 안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광견병은 조심하셔야 돼요. 광견병이요? 광견병이라면 미친 개한테 물려서 미치게 되는 병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떡해요? 아니 뭐 광견병은 요즘 극히 드물게 걸리는 병이라서 그렇게 놀라실 건 없지만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무서운 병이긴 하니까요. 네? 그럼 피검사 같은 거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광견병 피검사는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보통은 문개를 보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사모님을 문개,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발광을 하고 있었다던가, 침을 계속 흘리고 있다던가. 발광은 안 했고 침은 좀 흘렸었나? 근데 개들은 원래 침을 조금씩 흘리지 않나요? 원래 개들은 침을 좀 흘리긴 하지만 좀 많이 흘렸다면 의심을 해보긴 해야죠. 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럼 저 어떡해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드문 병이니까요. 주인이 있는 개라면 광견병 접종도 맞았을 거고.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피검사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결과는 조금 늦게 나오겠지만. 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쵸. 아이, 도망가 버렸네. 안녕하세요. 집주인 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에 무슨 벌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이 집 마당에 있던 개한테 손을 좀 물렸거든요. 아? 아, 그 치료비를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뭔디요? 아저씨네 개 광견병 예방 접종은 하신 거 맞죠? 그쵸? 아? 예방 접종? 아이, 그거야 난 모르죠. 네? 아이, 그럼 안 하셨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모른다니까. 아이, 저는 그냥 그 개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길래 불쌍해서 마당에서 며칠 재워주고 밥 준 게 다예요. 아이, 끈이 풀렸는지 막 뛰어다니다가 발광하다가 막 지금 방금 도망갔어요. 발광? 그게 침을 좀 질질 흘렸나요? 아유, 글씨요. 침도 질질 흘리고 아무튼 그 뭐 정상은 아니었어요. 정상이 아니면 그게 미친 거잖아요. 아유, 이 옆에 내야 나는 모른다니까. 맞아! 아유, 시원하다. 여보? 왜 갑자기 술을 그렇게 마시고 있어? 어차피 광견병에 걸려 죽을 텐데 술이라도 마셔야 진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설마 진짜 광견병일까봐 그러는 거야? 아까 찾아봤는데 광견병에 걸리면 잠복기 후에 두통, 발열, 구토 증상이 생기면서 근육경직과 경련이 오게 되면서 정신장애로 환각, 창란 상태에 빠지게 된대요. 그리고 곧 사망하고요. 나 어떡해. 설마 괜찮을 거야. 얼른 자기 나해. 아이, 뭐 그런 거 검색해봐가지고. 아유, 출근해야지.
와, 어떻게 깜짝 놀라! 어! 여보, 아무래도 벌써 잠복기가 끝나고 두통, 구토, 발열 증상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좀 찾아봤는데 잠복기는 4주 정도 후에 끝난다고 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걔는 좀 많이 미쳐있었어서 돌연변이 바이러스 같은 걸 가지고 있었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복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거죠! 아닐 거야. 진정 좀 해봐. 이마에 손 좀 올려봐요. 나 열나는 거 맞죠? 그쵸?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엄마. 밖에 비 와. 내 우비 어디 있어? 피? 무서워! 무서워! 아무래도 머리도 아프고 물이 무서워진 거 보니까 나 광견병 왔나 봐요.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 그거야, 어제 당신이 술을 이만큼이나 마시니까 숙취가 온 게 아닐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완전 심각한 상황인데 자꾸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진짜 화가 날라 그래. 아빠, 엄마 왜 저래? 빨리 다 피해 있어, 피해 있어. 이상한 사람이니까 피해 있어, 피해 있어. 엄마! 엄마! 여여여여여여 여보 진정, 진정, 진정해, 진정.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 피검사 결과 나왔다는데 정상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정상? 뿅. 그렇게 광견병에 걸려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정말 개가 될 뻔했나요? 아니면 피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병원에 전화를 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 그래, 괜찮네. 새거 지나야겠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